슈돌 사상 역대급 피지컬로 천장 카메라까지 아들 들어준 키 198cm 배구 선수. KBS ETV 슈퍼맨이 돌아왔다. 인사이트 황유정 기자 독보적인 비주얼과 피지컬의 아빠가 시청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지난 6일 오후 방송된 KBS ETV 슈퍼맨이 돌아왔다에서는 새 아빠로 배구 선수 문성민과 함께 그의 두 아들 신호, 이호가 출연했다. 이날이 방송 첫 출연이었던 만큼 긴장하거나 어색했을 법도 한데 문성민은 아침부터 막 자고 일어난 상태로 편안하게 거실을 활보했다. 다소 부은 얼굴에서도 뚜렷한 이목구비를 자랑하는 모습이었다. 이때 시호가 집안 곳곳에 설치된 카메라에 호기심을 보였다. 그러자 문성민은 아들을 들쳐 안고 천장에 붙은 카메라에 인사하게 해줬다. 풀샷용 카메라를 원샷용으로 사용하는 장면은 슈퍼맨이 돌아왔다 사상 최초였다. 큰 키의 아빠 품에 안겨있던 시호는 결국 천장에 머리를 부딪히기도 했다. 198cm의 키라고 알려진 문성민은 배우 못지않은 얼굴 그리고 근육질의 몸매까지 멋진 비주얼로 이렇듯 보기만 해도 흐뭇한 매력을 드러냈다. 추성훈과 이동국에 이어 또 다른 운동선수 아빠이자 역대급 기록지의 아빠인 문성민이 앞으로 슈퍼맨이 돌아왔다에서 사랑받는 아빠로 남을지 기대가 모인다.